농업과 물갈이죠. 네, 다 아시고 오셨겠지만 우리나라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게 언제죠? 70만 년 전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어요. 근데 구석기 시대에는 농사를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지능도 덜 발달하고 기후도 추웠고 했기 때문에 그때의 사람들은 이동 생활을 했어요. 한 곳에 머무르질 못하고 사람이 먹고자 하는 욕구는 본능이기 때문에 먹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동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한반도에 온난화가 왔어요. 날이 따뜻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해수면은 높아지고 이게 곡식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엽수는 화렵수로 바뀌기 시작해요. 화렵수가 뭐예요? 도토리나 이런 밤 이런 게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반도에 정착 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한반도의 농사는 신석기 시대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기 농경의 시작이라고 해서 신석기 시대에 작곡을 심기 시작했어요. 제일 가장 잘 자라는 게 막 뿌려도 잘 자라는 게 조나 기장이나 피 이런 거예요. 사실은 피 같은 거는 우리는 지금은 뭐 먹지도 않는 그런 잡초에 속하는데 그때는 그런 게 척박하다 보니까는 그런 걸 심으면서 했는데 이것만 해도 사실은 그때 수렵이나 여전히 채집이나 이런 거를 했지만 이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신석기 혁명이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 농사를 짓는 거는 신석기 혁명이다 그래가지고 대단한 일이었죠. 이거는 뭘 나타내느냐 하면 신석기 시대의 농사예요. 이거 화전이라고 하죠. 그때 당시나 우리나라의 1900년도 초 그런 산속에 들어가서 처음에 농사 지을 때는 불을 확 지르는 거예요. 불을 확 질러가지고 일단 태우고 그러면 거기에서 남은 재가 거름이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대충 읽어서 씨를 뿌리면은 그게 화전의 시작이에요. 여름에는 시원한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결코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지능이 지금 사람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깊지 않았다고 시대로 들어왔어요. 청동기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논농사를 지었다는 거죠. 드디어 논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논농사를 짓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도구가 청동기로 바뀌어서 청동기 시대잖아요. 그렇지만 청동기는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부 부족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농기구는 돌로다가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지금하고 비교해도 그렇게 뒤지지 않는 이런 마을을 이루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농농사를 지는다든가 농사 기법이 발달을 하면은 자기 사유재산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을을 이렇게 서로 협력을 하면서 둘 다 일상 비쌀문이 보겠다 더 발달된 게 민문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게 토기를 구울 수 있는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서 기술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토기가 민문이 토기가 된 거예요. 굳이 문의를 안 내도 골고루 열이 전달될 만큼 불을 떼어낸 기술이 발전됐다. 네. 시대는 청동기 시대라고 했지만 여전히 농사 짓는 거는 석기로 했다 그랬죠. 석기로 했는데 청동기 시대의 가장 특징적인 도구가 뭐냐면 반달 돌탑이죠. 네. 그래서 얘들 시험에도 이게 잘 나와요. 반달 돌탑이 어느 시대의 도구냐. 그러면 애들은 이게 돌이니까 신석기나 석기 시대로 표시를 하는데 청동기 시대의 도구예요. 네, 이거는 논농사를 짓거나 저렇게 이렇게 지고서 벼를 이렇게 풀거나 자르거나 터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항상 저희가 헷갈려요. 근데 반달 도구, 다른 청동기 시대의 도구라는 거. 청동기 시대지만 청동기는 일부 부족장이나 이런 사람들만 썼지 농사는 석기로 지었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